아니, 아까 기타 치는 거를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무슨 이상한 잡음, 저기, 뭐야, 전기 잡음 있잖아요. 이런 거. 틱틱, 이런 거. 그게 딱 들어가가지고, 너무 거슬려서 그걸 없애려고 편집을 했는데, 편집이 잘안 돼서 미쳐가지고, 이상한 그지 같은 편집을 또, 해서 올렸는데 너무 또 듣기가 싫어가지고 다시 지워버렸어요. 아, 뭐 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네. 아니, 기타 연습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냥 뭔가 이 야밤에 기타 소리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올리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인스타 하나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 아휴, 결국 라방을 하네요, 이게. 뭐. 애처롭다, 애처로워, 씨. 아이씨, 자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예민할까, 그런 거에. 사운드 클라우드 버려진 거 아니에요? 저 올해는 좀 SNS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으니까. 아니요, 원래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밤이 늦어서 뭐 보여줄 게 없어서. 불 끄고 자려고 이제 누워 있습니다. 아휴,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아, 전그 전기 잡음 너무 싫어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그냥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전기가 잘못하는 잡음 있잖아요. 너무 짜증 나가지고 그건. 아무튼 그거 해명하려고 라방을 켰습니다. 아, 또 외국 분들도 오시고 그러면 또 영어를 해야 되네, 이거. How are you? I'm good. I'm on bed. 싱어게인을 보셨죠, 오늘?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기 싱투게더 우리 팬분들 시사회 하고 왔는데, 어떻게,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진짜, 부끄럽지 않은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잔 하셨나요라고 적어주신 분 계시는데 저술 끊었어요. 그냥 지금 밤도 늦고 누워 있어서. 아, 이상하게 누워서 라방을 하네, 요새 계속. 더빙 잘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슈퍼 어게인스 신곡 본방에서 본 기억이 없어서 뭐지 했는데 미방분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네요. 그렇군요. 아, 정말 기타 엄청 많이 찍었는데.
한 10개 찍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괜찮다 해서 그만 찍고 이게 찍은 이유가 연습을 뭐 할 게 있어서 근데 이게 혼자 연습하는 거보다 이렇게 뭐 사실 제일 좋은 연습은 공연인데 공연을 못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치는 거를 내가 찍어요. 찍으면은 더 연습이 잘 돼요. 잘 찍히려고 얼마나 또 집중을 하겠어요. 스케이트보드 탈 때도 자세 보려고 찍어서 하면은 금방 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찍어서 이제 찍고 찍다가 아, 요 정도면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거기서 전기가 갑자기 개입해서 그 자식이 갑자기 거기서 궁시렁대는 바람에 그냥 자식이 감히 전기 자식이 와가지고 망쳐? 아 진짜 열받네. 그런 방법도 있구나 적어주셨는데 모니터가 굉장히 연습하는데 중요합니다. 뭐든지 자기 자신을 계속 모니터를 해야 내 인생도 모니터를 해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기타 치는 것도 내가 자꾸 찍고 보고 해야지 이제 모니터가 잘 되죠. 그 모니터를 하면은 그만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기타 연습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목소리 가셨네요. 예, 오늘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아직까지 계속 이거 뭘 일을 하느라고 뭘 촬영 중인데 그래서 지금 목이 졸 리가 없죠. 여긴 오후 5시에요. 어디가 오후 5시에요? 나중에 통기타로 빅블루 오션 도전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빅블루 오션이? 곡인가? 대전 투어 계획도 있나요? 아니, 지금 곡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고 싶어요, 대전도. 여긴 오전 11시. 어디에요, 거긴? 제주에서 라이브 펍 하는데 모시고 싶네요. 어디에요, 거긴? 헝가리? 가요 대제전 직캠 보셨어요? 못 봤어요. 직캠도 있어요? 클레이랑 윤도현이랑 닮았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가? 네. 뉴욕 11시. 아, 야, 뉴욕에서 이거 라방 켰는데 이렇게 소통되면 진짜 반갑겠다, 되게. 책도 읽어주세요. 예. 시간 되면 또. 가요 대제전 아이돌인 줄. 아이돌에 섞여 있으니까 괜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아휴, 어떻게 아이돌 비주얼을 못 쫓아가죠. 나이가 내가 몇인데. 피곤하시더니 뭔가 텐션은 최고시네요. 아니 2022년이니까요.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좀 텐션이라도 좋아야죠.
Although I cannot understand fighting, keep singing rock and roll. 어디, where are you at? Where are you from? 재밌다, 이런 건. 외국에서 이렇게 막 영어로 보내고, 어딘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지금 경상도에서 떨기 농부 일하예. 떨기가 뭐예요? 뭐죠? 딸기? 아직장 젊어요, 도현 씨. 아유, 아유, 네. 이렇게 또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젊진 않지만, 뭐 음악을 하니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야, 이분이 이거를 어떻게. 야, 대박인데? 서울 콘서트에서 들은 사일런스 대박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칭찬들을 많이 해주셔. 고맙게. 제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분 계시는데, 빛이 난 건지, 얼굴에 땀이 난 건지. 저 99년생인데 도현 오빠 완전 젊다고 생각, 99년생이 오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신랑이 20살 때쯤에 일산 친구라고 맨날 얘기한다고요. 누구시지? 대현이 형은 최근에 본 영화 있나요? 있죠. 영화 뭐 봤는데 그 저기 뭐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기억, 그리고 저 제목을 잘 기억을 못해 항상. 이게 뭐야? 밀양에서 장발에 앞에 보도기 하셨었음? 무슨 말이죠, 이게?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호텔입니다. 요즘 얼굴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운동하고 식단을 하고 있어서, 샐러드랑 무슨 닭가슴살, 뭐, 연어, 뭐 이런 거 먹거든요. 양념 거의 안 된 거. 그랬더니, 좀, 그나마 그것 때문에 좀덜 피곤한 것 같아. 덜 먹고, 양념 안 먹고, 저염식하고 그러니까. 태희 형이 뭘 한다고요? 공연 있다던데. 아, 음악 일기 공연. 아. 게스트 제가 그건 태형이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헤어스타일 당분간 유지하시나요? 예, 머리 일단 좀 그냥 내비두려고 좀 길러보려고요. 설탕을 줄인 건 아니고요. 소금을 줄인 것 같아, 소금. 뭐야.
딴짓거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10집이 진짜, 아, 활동을 못해가지고, 아쉬운데. 글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네. 질문이 많으시네요, 다. 지금이 1시 13분이니까 저는 이제 자야 돼서 질문을 제가 한, 얼마까지 받을까? 13분이니까 딱 떨어지게 1시 20분까지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1시 20분에 이제 저는 이걸 끄고 10분 안에 잠들면 1시 반부터 딱 자서 제가 내일 한 6시 좀 일어나야 돼서. 아, 5시간만 자자. 요즘 향수 뭐 쓰세요? 사실 전 향수 그냥 냄새 맡고 그냥 좋은 거 써요. 이름을 저 진짜 몰라요, 저는. 진짜 이름 잘 몰라요. 만관부는 어디서 배웠어요? 허준이요. 허준 인스타에 보니까 있던데. 뭐야, 이게. MBTI가 제 인스타에 올려져 있는데. 뭐죠? 제 MBTI, 뭐지? 아시는 분 계시죠? 저 그런 거 진짜 기억 못해요. 출장 어디로 갔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예, 그거는 또 아직 예, 대답해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피곤할 때 피로 푸는 방법이 있나요? 했는데 방법이 없죠. 자야죠. 제 MBTI가 INFP래요. 아닌데? 뭐 아닌 것 같아. 뮤지컬 차기작 계획 있으시나요? 아직 없습니다. 도현이 형 영국 영어 해주세요. 뜬금. Hey, how are ya? Are you going home?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요즘에는 근데 그게 매일 바뀌어요, 음식은. 정말. 필라테스 하는 거 영상 올려주세요. 야,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진짜. INFJ입니다,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머리 빨리 자라는 편이세요? 예. 대현님이 이상형인데, 대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공연장이죠? 요즘 취미생활은 뭐예요? 캠핑,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못한 지 진짜 오래됐고요. 큰일 났어. 17살인데 50살 먹은 아저씨한테 빠져버렸어. 큰일이네. 진짜 큰일이야. 안 돼요. 그럼 큰일입니다. 진짜. 그래도 감사하죠.
뭐야. 3분 남았다, 3분. 제일 길게 안 씻어본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디오 DJ 섭외는 안 들어오나요? 예, 안 들어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베토벤한테도 빠지는데 왜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게 맞네요. 도울스랑 친해지고 싶은데 노래 하나 추천해 주세요. 도울스 노래 추천 진짜 많죠.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Air. Try to set a night on fire! 그런 것도 있고, People are stranger. 드르르르르. 이거 있고, 로드하우스 블루스라는 곡도 있고, 뭐 너무 많죠. 도울스 노래는. 머리를 기르신다면 어디까지 기르실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전인데 텐션 미쳤어. 이게 미친 텐션이에요, 지금 이게? 선글라스 자주 끼나요? 아, 요새 거의 안 낍니다. 백신 맞으셨나요? 맞았습니다. 진짜 버티고 버티다가 맞았습니다. 2차까지. 'Should I do my homework or watch the live?'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Watch the live during watching live and do your homework.' Is it impossible? Mission possible. 백신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책도 내가 읽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지? 난 안 되겠다. 이제 내일부터는 뭘 하면 그 제목을 좀 외우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오케이, 5분 연장 알았어. 1월 8일 날 생일이신 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주 공연장이 한라체육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 나 51살 아저씨 좋아해. 아이고, 넌 몇 살인데? 귀엽네, 귀여워. 통기타 사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저 고퍼우드 추천합니다, 고퍼우드. 오늘 저녁 메뉴는 안 돼. 음식을 얘기하면 여기가 어딘지 탈로 난단 말이야. 제가 살다 아버지와 동갑인 분을 좋아할 줄은. 아, 뭐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저도 반말해 주세요. 갑자기 삭발은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웃겨. 댓글 웃겨. 댓글 아 신비아파트 OST 효과인가? 이게 진짜? 통기타 뮤트 소리 잘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그 기타 잘 가르치시는 분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수염 기르실 거예요? 아니 수염 안 기르는데요? 오빠가 제일 웃겨요? 뭐 어떤 게 웃긴 거죠 제가? 26살인데 반말해 주시나요? 아니 반말을 왜 반말 해줄게. 반말이 소원이면 반말을 하면 되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웃겨 다 댓글이. 다음 정규 앨범 언젠가요? 저 이제 곡 쓰려고 하는데 정규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싱어게인 때문에 이렇게 어린 분들이 지금 팬이 생겼다는 건가요? 싱어게인을 어린 친구들이 보나요? 반말 라이브 진심 너무 추천이요. 아이 근데 또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아무리 저보다 어리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거 인스타 라이브도 방송은 방송이잖아요. 그 지금 뭐 333명이 이걸 보고 계시는데 제가 반말을 막 하는 건 좀 저는 반말 그런 건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반말하는 거. 예전에는 그 멋있는 줄 알고 흉내도 내봤는데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영어는 그냥 영어 자체가 존댓말이 없는 거죠. 진원형 때문에 입덕하셨다고. 아 가훈아 씨 저분이구나. 그분 맞죠? 가훈아 씨 이거 그거 하고 오신 분. 편장. 아 뭐야 26분이야. 26분이니까 오케이 4분 연장 30분까지. 요즘 7살 딸이 유치원에서 나는 나비로 춤 연습해서 노래를 달달 부르고 있어요. 진짜 나는 나비 진짜 대단한 노래다 정말. 와. 저 노래가 저렇게 될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저희 제 노래 중에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아요?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았나요? 나는 나비랑 흰수염 고래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면서요. 참,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쓰세요. 남들이 모르는 거, 난 알고 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꽤 다양한 편이네요. 깃발을, 그 심수봉 선배님이 공연, 저기 단독 공연 때막 앵콜로 이 노래를 막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진짜 너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곡을 뭐 진짜 많이 발표를 해서 곡이 많긴 한데 다양하게 써주시네요. 88도 있고, 뚜껑 별 것도 있고, 11도 있고, 스니커즈. 기억하냐고요? 당연히 기억하죠. 이 땅에 살기 위해 살아있는 너, Stay Alive, 먼 훗날, 어여 주무세요. 이것도 곡인가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Who am I? 내 맘 땅, 고삐, 스니커즈. 무. 당신이 나 맞는 날씨. 비긴 어게인 버전. 젠장 꿈꾸는 소녀? 왜 젠장 꿈꾸는 소녀야?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일걸요? 거짓.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끝내는 거죠? 얼굴을 보여주는 게 뭐, 그럴 순 있지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그게 뭐. Now is good. 정글 애 법칙? 정글 의 법칙 아니에요? 가리지 좀 마. 고요는 아직 발표를 안한 곡인데. 고요라는 곡도 내가 진짜 있지. 편지. 윤도현 얼굴 보고 싶어서 잠못 자니까 진짜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있죠. 휴대폰 플래시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 라방을 하면서 플래시가 된다고요?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자야 돼, 진짜. 인가? 이 뭐야? 아닌데. 조명을 키라는 거지요, 지금. 드리프팅 프리. You don't know why. 아휴. 내가 켜봅시다, 그래. 어떤 거냐, 조명이. 어우, 씨, 너무하네. 어우! 이건 아니야. 눈이 안 떠져, 지금. 눈이 안 떠져, 눈이.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됐습니까? 이제? 어떻게? 주무십시오, 이제. 잡시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이게? 아이, 또 이걸 눌렀어. 씨. 자, 그러면 끕니다. 제가 아까 연습을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이 앰프로 그냥 이렇게 하고 지금 얼마 전에 이거 헤드폰 스펀지 이거 다 달아 이게 다 이게 저 뭐야 달았었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교체를 했습니다. 새 거로 스펀지만 요거 완전 새거 됐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을 아껴 씁시다. 그러면 저는 이만 끄겠습니다. 안녕히들 주무십시오. 어딨냐? 어디를 어디를 눌러야 꺼지는 거냐고. 아, 이거다.